Korea's most mysterious man. 빨리 붙여요. Most mysterious 아, 빨리, man. 빨리 붙이라고. Salvador Dali 다음으로. 썩은 물 다음으로요? 뭐요? 바갱갱 하나는 두 개는. 역사 한 번만 쳐보면. 어이구. 아, 사이코패스 미용실이네. 자자자 운동도 빡빡 머리도 빡빡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미스테리한 Korea's most mysterious man 감히 모셨다니 에그 키움을 위한 이스터 에그 들어와도 좋습니까? 들어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선물입니다 아 직접 받으신 거예요? Yes sir, yes sir. 와 그냥 힙하다 사람이. 와 대박. 네. 이거는 이제 기념 머리를... 목걸이인데 이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김계란님을 오랫동안 봐왔고 정말 큰 팬인데 옛날부터 보셨는데 왜 5일 전에 팔로우하셨어요? 아 5일 전이었어요 그게? 5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와우 빡빡이 친구들 와우. 빡빡이 아저씨야 저도 한번 인트로 한번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원래 느낌. 기존에 뭐예요? 파이 파이 요가 하시는 거예요? 파이 이거예요 예술 예술 여기는 파이갱이에요 근데 사실 파이갱이요? 네 파이갱 아 다들 파이 좋아하세요? 파이갱갱 하나는 두 개나 가끔은 세 개나 통역사 한 번만 쳐보면 From sauce top to chef top to space top MBTI 어떻게 되세요? 저요? INFP MBTI가 ENFJ라 가지고 ENFJ? 근데 ENFJ랑 INFP가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거 아세요? 혹시? Oh for real? 맞습니다. 완벽하네요 완벽하네요 오늘 하시다가 뭐 불편하신 거 있으면 여기 눌러주세요 사실 네. INFP를 위한 종이기는 해요 이거 울리면은 대화 멈추고 춤으로 대화하는 뭐라고요? 다리 꼬지 마세요. 그 불균형화요. 어, 예, 저. 그래도 그 전에 이제 치어리딩 하고. 저 옛날에 치어리딩 했었어요. 그 퍼포먼스 치어리딩. 진짜요? 팀 비스트라고 해서 저 이거 받쳐주는 거 이거 맞죠? 꽃받침 만들어주는 거. 우리 팀에 남자가 없어서 저랑 똑같은 사이즈인 여자를 제가 던져야 됐거든요. 사이드 스플릿 돼요? 사이드 스플릿 그 어떻게? 옆으로 쫙 찢는 거, 다리 찢는 거. 지금 안 해봤는데. 오! 오? 이야! 와, 프론트 스플릿. 감사합니다. 다른 운동 동작 좀 몇 개 보여주세요. 다른 궁금해졌어요. 운동? 스쿼트. 스쿼트를 한다고?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배운, 친구한테 배운 대로. 예슬. 평점 해주세요, 평점. 아니, 다 좋아. 내려가 하강기 자세도 좋고 공화질 여는 것도 괜찮아. 근데 네. 위에서 쓸데없는 사족만 좀 뺐으면 좋겠어. 아, 이거. 네. You know, gesture, attitude 제일 중요하죠. 예슬. 인상 쓰기보다는 딱 매력 포인트. 자세 잡고 이게 바로 내려가면 되는데. 어, you already know. 정신 좀 차리세요. You already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스쿼트 자세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앞, 뒤에 2차원적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는 3차원적 움직임으로 해요. 3차원? 3차원 뭔지 알아요? 3차원? 6차원이요. 이렇게 쭉 일어나. 그렇지. 일어나고. 오케이, 하나. 근데 이게 잠시만. 요령하게 후반 경사 왜 시켜요? 중립 포지션. 응. 일어나고. 그만. 아, 봐봐, 근데. 자. 무조건 하라고 배웠었는데. 그치, 이걸 하지 말라고. 끝에 이렇게. 아니, 힙스퀴즈 하지 마, 힙스퀴즈 하지 마. 아니요. 그렇지요. 그럼 얼마나 좋아. 어. 더, 더, 더. 이 끝이야? 그치. 더 내려가? 더 내려가. 오케이. 그럼 일어날게요, 이제. 쭉. 그렇지, 하나. 이번에 점프도 한번 해볼게요. 점프. 하프 점프. 그렇지. 반복. 10개만 해볼게요. 에? 10개?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계란님 저 스타일링 못 해줘요. 여기까지. 근데 일단 체리님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봤을 때 네네. 사족이 너무 많아요. 사족?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동작이 너무 많아요. 메모해놔요. 쓸데없는 동작이 좀 많아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네, 이제 캐릭터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잡혀있다 보니까 선글라스랑 수염을 제가 끼고 나오잖아요 네. 수염이 사용한 지 좀 돼야만 이상적인 캐릭터의 모습이 딱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새 거를 딱 껴는 걸 보면 뭐 어때요 뭔가?
어, 치아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치아도 네. 뭔가 좀 잘 안 보이고 네. 삽살개 같은 느낌이 들고. 수염 스타일링을 원하시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은... 이게 그리고 이쁘다 보니까 계속 써가지고 이게 지금 지저분해진 거 보세요. 이거. 아 그럼 그게 한 몇 주 쓰신 거예요? 이거요? 이거 한 한 달 썼나? 한 달이요? 어, 내 아내가 살짝 이거랑 색이 됐어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 말하지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 네, 100% 이해했고요. 어, 여러 스타일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가능하면 사실 패션 코디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왜냐면, 현재 스포티한 룩을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아예 색다르게 가도 돼요? 옷이랑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스타일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조금 그 니즈가 좀 있습니다. 벌써 아이디어가 몇 개 생각이 나는데 일단 첫 번째, 인사이더. 인싸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와! 예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절.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이 파티 계란 룩. 그리고 두 번째는 계란 남친 룩. 오. 남친 되고 싶어요? 네? 남친. 남친이에요? 그러니까 너 연애하고 싶냐 이 말인 거죠? 예절, 예절. 아. 좋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는 계란님이 운동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아트적으로 소화하시고 있어요, 지금. 아트적으로? 네, 운동은 아트다. 살바도르 달리 다음으로. 쌀국물 다음으로요? 뭐요? 살바도르 달리, 아티스트. 아트 갤러리에도 이제 어, 표현이 될 수 있는 룩을 해줄 수 있어요. 아트 갤러리라고 하면 상당히 그 심오한 작품들. 예절. 저희도 뭐 제이슨 스타뎀, 뭐 더락 이런 느낌으로 그럼. 예절, 도웨인 존슨. 또 부러워할 만한. 와, 이게 미용실 어, 이게 가운이구나. 맞을까요, 이거 지금? 오, 맞네요, 그래도. 번째, 파이 파티 계란 룩.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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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 아, 사이코패스 미용실에는 내 이름 줄 알았다. 네. 침착한 척 하지 마요. 어, 네네네. 침착,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마요. 네네. From sauce top. To chef top, 브룩! To space top, 브룩! 수염이 지금 크리스마스 계열로 항상 유지가 되셨던 것 같은데 이건 어때요? 조금 왜요? 넓혀서 신발이요? 어? 사이즈 맞긴 맞네요. 자자자. 오케이, 이걸로 바꿔주세요. 수염 따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따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따드릴게요. 거울이 없으니까 좀 불안하네요. 네, 이거는 완성될 때까지 못 봐요. 아, 전략 좋다. 중간에 뛰쳐나가진 않을 거 아니야, 손님이. 전략은 좋다, 그래도, 그죠? 김계란님의 히스토리가 궁금한데. 갑자기 제 역사요? 네,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지컬 갤러리 빡빡이 아저씨라는 그 더빙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헬창의 삶이라는 컨텐츠에서 이제 계란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김계란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수염은 초창기 영상 보시면 수염 안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쾌하게 그로테스크 해가지고 수염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뮤직비디오로만 릴체리를 접하고 외계인이다,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이런 스테레오타이핑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를 직접 만나면 이렇게 수수하고 아름다운 소녀라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시거든요. 사람이 왜 이분 너무 호감이네 진짜. 에너지가 너무 독특한 매력이 있으십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사전에 통화하신 작가님한테도 진짜로 기대하고 왔다고 했거든요. 진짜로 항상 혼자 고민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이랑 팀원들이 사실 이 수염 쪽에 또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집단 지성의 힘을 좀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보고 계셔서 원래 잘 안 챙겨보시다가 요즘 좀 보시는데 니는 왜 복장을 맨날 그래 하고 다니노? 솔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 한번. 아, 수염 다듬다가 아, 어머니 저 오늘 그래도 그 맨날 솔직하게 입고 나온다고 해서 오늘 좀 꾸밀려고 나왔습니다. 멋있게 또 이제 꾸며가지고 네. 앞으로 좀 부끄럽지 않은 아들 되게끔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네. 이렇게 해볼게요. 선구리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All right, all right. 야. 예절, 예절. 예절, 예절. 파티 갈 때는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아, 알겠지. 그리고 이거 제 개인 옷이에요, 이거. 지금 벌써 많이 멋있어졌어요, 지금. 이거 진짜 멋있는데? 바지는 매 가죽 파이 파티 계란룩 완성됐습니다. 사귈 의향 있어요? 룩은 일단 패스. 룩은 오, 일단 패스. 진짜로? 아니 스타일이 어떻길래? Ready? 3, 2. 진짜 마음에 든다. 출연료를 안 받겠습니다. 오. 보이시죠? 네. 3, 2, 1.
Amazing. You're welcome. 뭐가 어메이징이야? You're welcome, bro. 대체 뭐가 어메이징이냐고 그러니까. You're welcome, bro. You're welcome. 뭘 웰컴이야. 지금 너무 잘 나왔어요. 브레이딩한 저의 솜씨에 또 깜짝 놀랐고요. Pirates of the Caribbean 느낌 나는 해적 느낌. 네, 가죽. 이걸로 이제 사람의 무게감을 줄 수 있고 위에는 무게 좋아하긴 하는데 위에는 이제 뭔가 수트 계열이지만 다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열려있는 사람이다. 역시 아이스를 차니까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요. 멀리서도 빛나요, 지금. 솔직히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약간 제 스타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선글라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는 좀 괜찮고 오케이. 수염이랑 복장은 사실 좀 네. 바꾸고 싶어요, 다시. 오케이, 그러면 목걸이는 킵하고 옷은 빼고. 아, 목걸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손님이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신들 차리세요, 여덟. 아, 벌써 불안하네. 아, 진짜 싫어. 아, 곤충 같아요. 아, 왜 이러고 있으면 됐죠? 아니, 나비예요? 일단 하나씩 다 대볼까요, 일단은? 수염 벗을까요? Korea's most mysterious man. 말 붙여요. Most mysterious man. 붙이라고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미스테리한 man. 빨리 붙이라고요. 여기 감히 여기 모셔놨습니다. Amazing. 아, 빨리 붙이라고요. 이런 느낌. 오, 잠시. 잠시 대기. 어, 뭐야, 퀸 같잖아, 퀸 약간. 마마! 오! I like it, bro. 일단 이거 세이브 해놓고. 오케이. 아, 이것도 있어요. 이거. Futuristic. 계란님은 눈썹 안 원해요? 눈썹 있으면 좋죠. 이거 눈썹 무시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떼면 안 돼요, 이거? I like it.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파랑색. 파랑색 어때요, 파랑색? 아, 이제 좀 마음 편하네. 아. 파랑색이 심리적으로 사람을 평온하게 만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샤프하게 샤기 컷으로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아, 샤기 컷? 당연히 가능하죠. 어때요? 홀가분해졌죠, 지금? 자랑하세요. 엄마이세요. 제 기존 수염 그 새 거 어디 갔죠? 그거 한 번만 다듬어주세요. 아, 그거는 추가 비용 들어가요. 아, 갱갱. 하나 아닌 두 개나. 하나 아닌 두 개나. 구기기 원하는데. 그러면은 따드릴까요? 커팅 해드릴까요? 커팅 해주세요. 따진 말아주세요. 아, 그래요? 그만 따고 싶어요, 이제. 줄여야 돼, 일단. 아, 일단 면적이 너무 넓어서. 오, 와, 이제는 좀 진심으로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오! 나이스. 사실 이번 거는 좀 그래도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괜찮은데? 운동하시는 일상이 어떤 그림이신가요? 운동하는 일상이 어떤 그림이냐고요? 제 그림은 프리웨이트 같은 그림인 것 같아요. 보통 프리웨이트 운동 위주로 하고요. 저 PT 좀 해주세요. 네. PT 찾고 있었어요, 사실 진짜로. 어떤 게 고민이세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안무 중에 스쿼트 포지션 전체이거든요. 아, 안무를 아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절 예절. 공연 한번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아, 체력이 다 달겠지. 예절. 그래서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궁뎅이를 키울 수 있는 운동. 아, 엉덩이 운동. 아, 박사 스쿼트 추천해드림 진짜. 오. 네, 한번 오세요 진짜로. 오, 진짜요? 계란 짐. 계란 짐. 저 진짜 가요. 한 번만 와라 진짜. 오,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저는. 아,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다 됐어요. 여기를. 아, 잠깐, 아, 왜, 왜, 왜? 대체 왜? 어, 왜? 파이! 아. 계란님 팔갱. 아, 왜? 됐잖아요. 아, 아니, 아니, 아, 나 팔갱 아니에요. 우린 팔갱, 아, 왜? 아니야. 하나, 아, 왜? 하나 아닌 두 개나. That's far. 에이! 아, 왜 이런 거예요, 대체? 이건 서비스. 서비스는 기분 좋아라고 서비스인데. 서비스를 교통사고를 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컷인가요? 이게 치아 안에 치아. 공짜 덴티스트. 여기서 제일 매력적인 거는 이빨 안에 이빨이 보여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말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더 제대로 되실 거예요, 이제. 코칭 하실 때. 이빨 뽑고 싶다, 진짜. 앉아보세요, 제가 이번에 해드릴게. 진짜요? 네, 이번에 제가 해드릴게. 작가님한테도 진짜로 기대하고 왔다고 했거든요, 진짜로. 아, 벌써 불안하네. 벌써 불안하네. 아, 체리님이 눈이 예쁘셔서 예쁜 눈을 조금 더 집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 확 스타일이 산다, 근데 진짜. 오, 진짜 괜찮은데? 거울 보여줄게, 진짜.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이런 걸 거울 치료라고 해요. 거울 치료?
거울 치료라 해? 괜찮네요. 진짜 괜찮아하는 것 같아서 지금 킹받긴 하네요. 여러분 현재 파일라이브 시청 중이셨습니다. 파이! 김계란님? 네. 고민이 해결되셨나요? 고민이 더 심해졌어요. 진짜 아쉬운 점은 선생님은 사족이 너무 심해요. 사족? 다 좋은데 왜 굳이 이빨을 두 개 나게 해가지고 이게. 감자 손입니다. 예절. 감자 GI 수치가 높아요 또. 예절. 아. 아 이게. 손님 많이 올까요? 손님이요? 가게가 안 망하는 게 신기합니다. 아 근데 진짜 개성을 원하는 사람은 또 뭐 한 번쯤 와볼만 할 것 같긴 해요. 호기심이 생길 만한. 재방문은 아니다? 재방문은 절대 아니죠. 네, 어차피 지금 1년 꽉 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절. 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그 고민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더 좋을 것 같다. 아 딸구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오늘 트라이를 해봤고 이제 좀 트렌디함을 드렸어요. 토탈은 8갱 되셨으니까 3.14로 갈게요. 바이! 3.14? 아, 달라요? 3,140만 원. 그러니까 3,140만 원. 사실 가격 측정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매력적인 파이 수영을 만들어드렸어요. 이 집 뭐 하는 집이야 대체? 너무 만족스럽어요. 아, 박수! 저기 이거. 이거 뭐? 이거 돈. 아 돈? Money. 머리는 없지만 교육은 있지. 뿌룩! 몸으로 떼울게요 그냥. 대체 몸으로 찍어라. 정신들 체리세요. 아, 정신들 체리세요 여러분. 8갱 되셨잖아요. 네. 와 뭐야? 이건 티셔츠, 진짜 굿즈? 매칭할 수 있는. 아 진짜 그래도 아 이빨이구나 진짜. 아 그녀가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거였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고. 치아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녀는 비언어족이었지만 그녀의 언어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3의 국어, 리체리 언어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Let's go, bye!